이끄는 대세 안무가 바다리야. Drop the beat. Oh, drop the beat. Oh, whoa, whoa. 진짜로. I smoke. Wow, wow. 나는 달리고 넘어질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break on the break. 택도 없는 락터를 take on the wheel. 세계로 나 절대 바꿔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 gonna smoke you up, I'm gonna smoke you up, smoke you up, I'm gonna smoke you up, smoke you up. 싹 다 웃음을 안 잡고 접자 생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거 들려? 들려? 뭐 왜? 뭐, 왜? 다듀랑 화사랑 톤 엄청 벌었대잖아요. 왜? 다듀랑? 그냥 장난 아니야. 난리 났잖아 그냥. 체인지 해가지고. 투모커 막. 요즘에 다 이렇게 뛰는데 난 다 이거. 와, 대박 대박. 뭐 선물 좀 받았어? 귀여워. 나는 칭찬 선물을 많이 받았어. 화사 씨가 안무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나는 다듀 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 연락을 줘서 이제 큰 행운을 누리고 있다, 바다님 덕분에. 그래서 내가 먼저 공연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대신 수익은 제가 8입니다. 다듀는 2고요. 제가 확실해야지 떴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해서 대학 축제 다녔어. 한번 갔다. 맞아.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 그리고 또 우리 그 아영 방송 봤으면 우리 그 동선배도 수목 챌린지 했잖아. 아, 나는 달리고 넘어질 거야. 둘 중에 하나야 break on the bike. 또 없는 박자를 take on the wheel. 세계로 맞을 때 break on the time. 일단 춤선이 너무 예뻐. 맞아. 그리고 리듬감이 남다르고 사실 이 좀 몸집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날렵하더라고. 아, 중요해.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아, 그 정도까지 아닌데. 아니, 실제 안무가 앞에서 이게 좀 부끄럽다. 아니야. 안전벨트 스모크 있잖아. 그 챔 동작. 그렇지. 그거 내 방송 딱 봤는데 그거 바다가 안무했잖아. 그렇지. 그거 영감 어디서 가져와? 아, 그게 나는 모든 안무를 짤 때 가사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가사. 가사. 거기 이제 그 라이터 키는 소리가 나와. 맞아, 맞아. 라이터 키는 소리 꾹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뚜껑을 열어서 하면 푹 불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해서 이제 딱 숙소에 가서 바로 씻자마자 한번 짜볼까? 해가지고 30분 만에. 이야. 안무 천재 맞네. 안무 천재님 맞으시네. 내가 알기로 그때 바다 안무가 채택됐지만 다 안무를 짰었던 거야. 맞아. 그렇지. 근데 원래 서로 경쟁이고 다들 예민할 텐데 뭐 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할로였나? 응. 아니 단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근데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해. 약간 누가 봐도 너무 완벽했어. 솔직히 너무 멋있었잖아. 너무 잘했어. 그냥 스모크 노래 너무 딱이었고 나는 내가 힙합 댄서라서 그런지 심장이 막 뛰더라고 멋있는 거 보니까. 근데 또 너무 잘하니까 얄밉더라고 바다가. 너무 얄밉다 바다. 너무 잘하니까. 이게 맞아. 내 안무가 채택됐다고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메인 무대에 서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룰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내가 안무를 짜도 뺏길 수가 있어 그 안무를. 그 안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나는 미친 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잼 리퍼블릭의 커스틴이라는 외국 친구가 있어. 맞아. 근데 긴장했지? 긴장한 수준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너무 긴장하고 손이 계속. 그 정도였어. 진짜 계속 떨어졌다 진짜. 아니 근데 바다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원래 안무 짤 때랑 그거 보여줄 때랑 좀 달라진 게 많이 있더라고. 맞아. 원래는 그냥 중간에 보면 그냥 걷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안무 보여줄 때 제자리에서.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본방 좋아하는데 갑자기. 맞아.
걱정만 생기더라고. 그게 퍼스틴이 앞에서 갑자기 저기 저기 끝까지 갔다 저기 끝까지 가는 거야. 나 앞에서 맞아. 춤을 추는데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뺏기겠다 해가지고 나도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겠어. 그만큼 너무 간절한 시기였어. 진짜 간절했어. 맛있었어. 야, 오랜만에 그냥 가지 않는 거 나온다. 전학 신청서. 아. 전학생들의 소속 우리 스트릿 응원 파이터 2. 아.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뭐 이거 뭐 정말 대단했잖아. 그렇지. 아. 요새 인기를 내가 좀 이제 실감할 때. 어,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네. 그런 거 실감 좀 해. 달라고 그러지. 아니 바다는 오히려 더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난 신기했던 게 그 마스크 끼고 모자 푹 쓰고 그렇게 다녀봤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 춤을 이런 거 걸음을 이런 거. 혹시 여기에 바다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좀 되게 색다른 인기를 실감하는 거는 내가 원래 안무가로서 좀 유명했었어.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챌린지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잖아. 나는 그걸 제작해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같이 출연까지 하게 된 거야. 챌린지 제작자가 춤이 나오네요. 맞아. 그래서 콜라보를 같이 하다 이런 게 되게 많아. 요즘에는. 그렇겠다. 우승까지는 예상을 했나? 사실 우승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우리의 첫 번째 첫 미팅 수우파2 첫 미팅 때 내가 말씀드렸던 게 파이널까지만이라도 꼭 가고 싶다. 아~ 이게 우리 목표였어. 아~ 그러다가 이제 맞아. 점점 우리 팀 베베라는 팀이 약간 조금 성장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그 수우파2를 하면 성장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미션마다 결과가 진짜 좋았어. 맞아. 결과가 항상 좋고 항상 안정적이어가지고 아 부러워. 지영이었어. 받아보고 첫 인상 안 좋았다면서. 아니 뭐 첫인상이 또 안 좋았다기보다 맨 처음에 아닌가? 1화 하기 전에 VCR을 해줘. 그래서 맞아. 어느 팀 라인업이 뜬단 말이야. 맞아. 근데 사실 나는 이 베베가 잘하는 팀인지 몰랐지. 소문이 안 갔었어? 완전 몰랐어. 나는 사실 바다만 알았어. 아 바다는 알고 있었고. 바다만 알고. 그때 멘트에도 저기 바다 믿고 가는 팀 아니야? 뭐 바다밖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 다른 팀인지 몰랐지. 바다 팀이라고 많이 얘기했고. 그때 들었던 그런 게 바다도 못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바다리로 시작해서 바다리로 끝나. 바다리로도 못 끝낼까 봐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누군가가 얘기했어. 약간 할로 언니. 할로도 얘기해주면 다들 왜 이렇게 맵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사실 우리 팀은 다 성격이 약간 이래 와 약간 이런 성격이라 우리가 통천집을 당했어. 그때 그래서 안 나왔던 거 처음에. 엄청 맵게 했어. 아, 나는 솔직히 와 원삼이 받았을 때 받아도 받았어. 받았지. 너도 받았고. 바다를 안 나갔어. 사실 두 번이나 연락이 왔었어. 한 번은 내가 아, 저 일정이 너무 와서 왜냐면 내가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에 전념을 해야 돼. 그래서 아, 그 안무를 제작하고 막 난 안무가로서 그게 엄청난 커리어잖아. 근데 그치. 그거를 갑자기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었어. 그래서 보면서 어땠어 그러면? 수파 1 보면서 어땠어 그때? 사실 보면서 내 정말 친한 분들이죠. 떼서든 다 친하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배 아프다기보다 너무 재밌었어. 맞아. 착하게. 그렇게까지 한다고? 야, 김준조가 배 아프다고. 내가 뭐야, 내가. 야, 여기서도 다 이거. 야, 배 아프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좀 그랬어 그래주지 그거를 나는 너무 알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배가 아프긴 했지 당연히 막 이렇게 음영 결국 다 배가 아팠다고 한다 다 맞아 왜냐면 근데 나한테 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맞아. 맞아 왜냐면 다들 유명한 안무가인데 나도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저 사람들만 너무 오랫동안 부각되는 게 솔직히 누구라도 배가 아프지. 그래서 근데 이제 수우파2가 이제 된다고 미팅을 하자고 해주셔서 그때는 바로 안무를 솔직히 맡고 있었거든? 그때는 다 거기에 죄송하다고 했어. 죄송하다, 저 수우파에 나가고 싶다. 너무 잘 된 거지. 열받은 거지. 열받은 거지. 그렇지. 나도 잘하는 거 진짜 보여주고 그래. 싶어. 그렇지, 맞아. 근데 내가 수우파 짰잖아. 맞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해. 나는 약간 바다랑 좀 달라. 나는 원 때도 너무 나가고 싶었고 투 때도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 원에서 최종까지 했어, 미팅을. 근데 안 됐어.
뭐 약간 뭐 그랬었고 그래서 2도 이제 막 이제 뽑는다라는 소문이 가끔 들려와 댄서 씬에서는 그래서 나 그때는 이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레이디 바운스가 이제는 세상 밖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엄청 준비를 이갈고 했어 한 명 한 명 캐릭터 다 잡아주고 이나도 그렇게 그래서 헤어 스타일이 다 달랐구나 맞아 다섯 명의 헤어 스타일이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완전 달라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나도 진짜 너무 부러웠어 너무 너무 잘 됐으니까 근데 그치. 나는 스맨파에 혼성 미션에 나가게 됐었어 어때랑 같이 혼성 미션을 하게 돼서 그때 작가님이랑 PD님한테 엄청 어필했어 아 진짜? 둘이 나가게 해달라고 진짜? 멋있다 만나기만한테 나가게 해달라고 멋있어 그래서 직접 연락이 주셨어 바다랑 할로 할로 그렇지 자 이 친구들은 초보 배틀러 대 베테랑 배틀러라고 이렇게 어? 누가 초보? 이게 누가 초보? 누가 초보 누가 베테랑인 거지? 내가 초보야. 오? 나는 한 번도 오? 나는 한 번도 배틀을 해본 적이 없어 인생 살면서. 할로는 뭐 워낙에 다 이겼지 배틀 할 때는. 매번 다 이기진 않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참가도 했었고 뭐 해외 배틀에 나가서 우승한 적도 있고 경험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어. 그랬어요. 근데 바다로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배틀이 많았잖아. 맞아. 어떻게 했어? 사실 그 슈퍼2의 완전 꽃이 배틀이잖아. 그렇지. 노 리스펙, 널 노 리스펙해 하면서 이제 배틀을 너 나와 해가지고 배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팀 내에서 눈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코 앞까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연습했어. 진짜 누가 더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커서 와라. 눈을 쳐다보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그래서 나간 거였어.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 만났을 때 이 뱀눈으로 기선제압 하고 너네는 따로 기선제압 하는 너무 좋아. 뱀눈깔로 딱 밑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배틀은 기세야. 배틀은 너무 커서 와. 뱀눈이라고 해도 이렇게 제가 항상 뱀눈이에요. 아, 뱀눈 잡는 거는 이제 땅콩 마인드로 무심한 눈빛으로 보면 되거든요. 너네만의 따로 이제 기선제압하는 노하우가 있어? 눈빛?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해. 저렇게 앞에서 뱀눈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흔들리면 안 돼. 앞에서 막 관객들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너무 잘해. 그랬을 때 절대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치면 안 돼. 나에게 집중하는 거,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볼게. 다음은 바다랑 리아킴. 바다가 많이 좀 앞에 있어. 케이팝, 케이팝. 케이팝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 이게 안무가로 유명하잖아. 그렇지. 리아킴 하고. 나는 일단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입장. 그리고 카이의 로버. SM 아티스트 분들이랑 엄청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약간 내 아이덴티티랑 잘 맞아가지고. 블랙 배트? 드라마! 나중에 SM 아티스트 드라마도 하고 잘 맞으니까. 드라마 SM 아티스트 드라마도 있어? 하고 잘 맞으니까. 호동이도 언제 한번. SM이지. 콜라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래놓지 않게. 오케이. 렛츠고.